정말 모르겠습니까? 시간 낭비 끔찍하게 싫어하는 내가 왜 주말 내내 신하리 씨 남친 노릇한 건지. 네? 나 신하리 씨 좋아합니다. 당황스러운 거 압니다. 나도 마찬가지니까.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. 뻔히 다 아는데 왜 자꾸 욕심나게 만들어요. 진짜 남친 있었네 시나리. 그러니까 수상 짜증 기뻤잖아. 다른 사람을 겸 묻는 거 아닙니다. 시나리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얘기해봐요.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당신이라고요. 설마 나랑 처음에 맞선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하기라도 한 거예요? 그런데 두 사람 어떻게 사귀게 된 겁니까? 제가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녔습니다. 아, 첫눈에 반하기. 또라이라고 생각했겠지. 하리 씨 같은 또라이는 처음이라 신선했거든요.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행동에, 이 괴상한 멘트에. 얼른 가요, 태훈 씨. 그 명을 정말 아끼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. 아, 혹시 그걸 바랬던 겁니까? 하리 씨는 다르네요. 내가 부모님 얘기를 꺼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표정으로 나한테 미안하대 그래요. 그래서 나한테 가장 좋았던 날들 중 하나인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잘 못했어요. 할아버지한테. 근데 나도 가끔은 누군가한테 우리 부모님 얘기 하고 싶거든.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. 나는 분명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. 좋아하는 여자가 그렇게 저돌적이고 섹시하게 키스해오는데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습니까? 왜 시나리 씨만 키스에 책임을 지냐? 그렇죠. 그럼 나도 책임질게요. 앞으로 시나리 씨 인생을 평생 쭉 남자 되어줘. 너무 TMI 남발했다. 관심도 없으실 텐데. 아니요. 나 시나리 씨한테 관심 많습니다. 눈치 없으시네. 다 지나간 짝사랑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내시나. 나 시나리 씨 당신 좋아합니다. 나 포기 안 해요. 거절하면 또 고백하고 계속 고백할 겁니다. 언젠가 나 좋아질 때까지. 그러니까 시나리 씨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겁니다. 아니요, 제가 잠깐 정신이 이상했었나 봐요. 왜? 하긴 무슨 자격이 있대. 고마워요,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줘서. 아니 무슨 사람이 그래요.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있는 대로 흔들어 놓고. 나는요 오늘 하루 종일 사장님 문자만 기다리고 언제 올까 궁금하고 다른 여자 직원이랑 밥 먹는 거 신경 쓰여서 막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요. 아, 나 이제 몰라. 나 이제 그냥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쓰고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할래요. 신하리 씨 더 다가오면 나 다시는 하리 씨 안 되죠. 이번에도 실수라고 하는 거 아니죠? 그땐 키스값은 키스로 가면 별로 하죠.